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코나의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 전자공시 검색하면 이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에서 코나이를 회사명을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10년을 누르고 상세 조건을 열기를 눌러서 신탁. 이거 신탁을 왜 검색하냐면은 신탁 계약 체결, 신탁 계약 결과 10년치 검색. 신탁 계약에 대한 취득 상황 보고서. 신탁이 뭐고?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우리가 자본금 100억을 맡겨놓을 테니까 그 맡겨놓은 돈으로 주식을 사라. 지금 회사 주식을 사라. 회사 주식을 사라는 거는 지금 우리 회사 주식이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본금으로 회사 주식을 킵하겠다. 이 말이잖아, 맞지? 안 그러면 굳이 막 비쌀 때 회사 주식을 살 필요 없잖아. 자본금. 그 주가가 그뭐 낮은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종목 중에 그 성격 중에 하나지. 주가가 지금 너무 싸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싸니까 자본금으로, 회사 자본금으로 신탁이 맡겨서 회사 주식을 사는. 그럼 얘들은 최근에도 많이 사고 주식 소각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지. 뭐 22년 1월 달 것만 보더라도 취득 상황 보고서 요걸 보면 발행 21년 10월 5일부터 21년 11월 5일까지 거의 한달 동안 88억치를 샀어. 그럼 계약은 얼마를 계약했나 보면은 계약은 90억을 거래해서 88억치 거의 수수료 빼고 다 샀다로 보면 되지, 맞지? 그때 2만 9천에 샀을 때도 있고 3만 2천에 샀을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코나이 주가, 지금 코나이 주식 얼마지? 만 5천이잖아. 그때에 비해서 반동간에 났을 때도 그때도 자사주로 샀다라는 거지. 주가 방어를 위해서 코나이는. 자, 또다시 들어가 보면 또한 100개 돈 검색해 보면 신탁 계약 상황 22년 10월 거, 22년 12월 거, 저작년 거. 요걸 보면은 요것도 한번 보자. 40억을 계약을 해서 얼마를 2만 원에, 16,000원에 샀을 때 있고 15,000원에 샀을 때 있고 15,000원, 16,000원 막 이런 식으로 39억치 샀어. 신탁을 맡긴 만큼 거의 100%다 샀다고 보면 되지, 맞지? 근데 이게 샀는 거는 시중에 풀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소각시키면 더 좋았지만 일단 자사주 매입, 주가 방어를 위해서. 그러고 최근에도 또 샀지.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신탁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그거 하는 거 소각을 하겠다 이런 걸로. 요번에는 주요 상황 보고서 이익이 나는 거를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결정 요거. 신탁 계약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신탁 계약 종료 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요런 좋은 사인도 줬고. 이런 가운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주가 방어도 나름대로 주고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안 알아준다 이것뿐이지. 뉴스 봐봐.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7월달 해가 요거 소각한다고 하는데 50억치 소각한다고. 그러고 자기들 배당도 주고, 배당 올해부터 줬거든. 작년 23년 말 기준으로 500원 정도 줬으니까 500원에 한5% 정도 나왔어. 그때 주가 대비로 한 4, 5%. 그래 나도 한 70만 원 받았지, 배당. 배당도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회사 돈도 잘 벌고 있고. 단지 뭐다? 이게 지역화폐라는 테마. 사업성에, 이 코나의 사업성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게 코나 카드, 뭐 스마트 카드, 선불 카드, 카드 만든 게 스마트 카드 있잖아. 카드 만들어 팔던 회사인데, 지역화폐라는, 온누리 상품권처럼 지역화폐라는 개념에 얘들이 국가 권력 사업을 하는데 그거 뛰어드는 거지. 아무도 안 뛰어들 때 농협하고 얘들이 뛰어들어서 농협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어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던, 지역화폐를 하고 있던 18년인가 19년부터. 근데 부각된 거는 20년, 뭐야, 코로나 팬데믹 때. 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뭐 의뢰됐노? 지역화폐 문재인 정권 21년도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면서 풀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역화폐로 풀리니까 지역화폐를 하고 있던 이 회사가 테마를 이빨 받으면서 쫙 올라가고 플랫폼. 그렇게 해서 그 가입돼 있는 게 1,000만 인구가 넘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22년도에 언제야? 윤석열이 3월에 대통령 되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다가 요번 최근에는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이 총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4월 총선, 4월이다.
4월 어디 갔노? 4월 이때 4월 3월 총선 4월이 총선했지. 이때 이빠이 이재명 200석 넘는다 이재명이 된다 이할 때 총선 이후로 또 내리막길을 걸어가 지금까지 왔는데 주가 부양하는 공시로서는 땡큐고 배당도 땡큐고 사업성도 땡큐고 근데 뭐다?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헛방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계속 웅크러져 있는 상태라고 본다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계속 코나이가 나의 비중 중에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나이가 나의 비중 중에 최고 비중은 마이너스지만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적 이런 상황인 거지. 나 버릴 게 없잖아. 너무 좋잖아, 맞지? 단지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 그러면 한 2년 뒤에 사면 되겠네. 그래 해도 되지. 근데 지금 최상병 그 전화 통화 누가 했니? 그 해병대 사령관 별두 개짜리가 임성근이 누구하고 연관됐니? 이게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증거 나오고 뭐 신기한 거뭐 정황상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얘들은 오래 못 가겠다, 맞지? 얼마나 짜증 나노? 3부 토건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 코나에는 지금이 제일 싸다. 끝.